저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크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요. 다시 한번 크게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 바로는 안 될 건데. 네, 쭉 올라가세요. 이제 기다려 보시죠. 시동 끄시고요. 기아 빼시고 시동 끄시고. 아니. 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통제 안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열 코리아입니다. 지금까지 그 설명 없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랜딩기어 장착을 마치고 차주분께서 직접 시험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이크 시험 주행을 하는 이유는 랜딩기어를 가지고 주행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바이크를 잘 못타서 랜딩기어 의지해가지고 이 거대한 바이크를 탄다는 건 아니고요. 차가 밀리거나 사람이 많은 그런 골목길이거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이런 육중한 바이크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가다 쓰다 해야 되고 사람의 보폭 속도보다 더 늦게 움직여야 될 경우 600km에 도달하는 바이크를 가다 쓰다 하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랜딩기어를 사용해서 서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랜딩기어를 가지고 서행한다는 것은 일반 바이크와 달리 사륜 오토바이 운전하는 그런 비슷한 형태의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륜차를 운전하는 그런 운전 습관으로는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랜딩기어를 내렸을 경우 어깨에 힘을 빼고 다리는 땅에 닿지 않는 상태로 발판에 올린 다음에 도로 여건에 맞춰서 차 진행 속도, 사람의 보폭 속도와 속도를 같이 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노면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 그리고 가파른 길, 이런 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길에서 랜딩기어 내려온 상태로 주행 조작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기존 이륜차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하였을 경우 옆차 차선을 이탈해서 다른 차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랜딩기어를 내려놓은 상태로 도로 주행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차주분은 지금 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를 다 주행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주행을 해본 소감은 한번 어떤지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주 만족스러워. 골목길 같은 데는 항시 이 중량 때문에 불안했는데 반대로는 돌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인터뷰를 사전에 예약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하게 된 건데 일단 차주분께서 주행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랜딩기어는 바이크를 못하는 사람이 바이크를 타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굉장히 편리한 바이크를 우리가 불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랜딩기어고 보다 더 편안하게 바이크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GLX 랜딩 시스템을 장착하고 나서 주행하고 난 소감을 말씀드렸고 또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